강현지구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인천 제2덕후 축조기공식이 6월 1일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정부는 제2덕후 공사와 더불어 경인운하를 빠른 시일 안에 완공시켜 경인공업지구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박 대통령이 발파의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산업개발에 또 하나의 발돋움을 마련했습니다. 총 공사비 57억 3,4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년 계획 사업으로 1970년에 완공되면 인천항은 연간 총 479만 톤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인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만 톤급 두 척, 만 톤급 두 척, 8천 톤급 다섯 척, 5천 톤급 열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게 됩니다. 한편 국제적 규모의 대공업지구로 건설되는 경인지방에는 눈부신 발전의 터전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데 제2덕후 기공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인천 수출산업공업단지 현장을 시찰하고 건설의 역분들을 격려했습니다. 또한 박 대통령은 인천 중공업과 한국기계를 두루 돌아보고 우리나라 중공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.